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현지 1면, 간밤의 현지 1면, 오늘 2월 26일 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국 언론을 거의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이슈는 세르지 그나브리였습니다. 어제 열렸던 런던 스태퍼드 브리지에서 열렸던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그나브리 선수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첼시를 3대 0으로 완전히 눌렀습니다. 8강 진출에 정말 교두보를 확보를 했고 거의 막 청신호가 반짝반짝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웬만해서는 이제 첼시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가지고 세골 이상을 넣기가 쉽지는 않겠죠. 뭐 물론 축구는 공은 둥굽니다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데일리 스타입니다. 데일리 스타 이제 이렇게 축구면을 보시면 런던 마울링, 런던을 물어 뜯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나브리가 두 골을 넣는 장면들을 두 골을 넣는 이제 그런 활약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좀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나브리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아스날에서 뛰고 이제 뭐 호펜하임에서 뛰고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골을 넣었어요, 통산. 근데 이게 다올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넣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6골이 모두 다 런던 팀을 상대로 넣었습니다. 조별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4골을 넣었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만 이제 그 토트넘의 홈이었죠. 하지만 그나브리가 4골을 몰아치면서 뭐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첼시를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치면서 런던 팀만 만나면 완전히 강해지는 갑자기 브루스 배너 박사에서 갑자기 헐크가 되어버리는 그런 런던 킬러, 런던의 왕, 런던 마울링, 런던을 물어뜯는 그런 그나브리가 됐습니다. 자, 가디언 역시 그나브리 선수의 그골 세리머니를 이제 전면에 내치르면서 네, 그나브리 선수의 활약을 전해줬고요. 또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도 세르지앤 디스트로이스, 그러니까 세르지, 그나브리가 뜨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 뭐 그런 식의 세르지앤 디스트로이스, 그나브리 선수가 첼시를 맹폭했다, 첼시를 파괴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나브리 선수를 조명을 했습니다. 역시 데일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나브리 선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요, 네, 그나브리 선수의 활약을 보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나브리 선수의 파워풀한 모습이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에게 이제 쇼킹, 그러니까 충격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나브리 선수에 대한 사실 이게 어제 경기의 야막, 그러니까 어제 경기의 주제긴 하죠. 이 그나브리 선수 특히나 뭐 좋지 않습니까? 아스날에서 뭐 유스팀을 뛰었고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브리 선수를 조명을 했고요. 그래서 잠시 그나브리 선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요, 1995년생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일단 이 혼혈 선수입니다. 뭐 워낙 이쪽은 워낙 이민자들도 많고 유럽 쪽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되게 뭐 되게 독특한 그런 이력은 아니죠, 사실.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가 코트디부아르 출신이고 어머니가 독일인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났고요.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뭐 그전에 이제 지역 클럽 뭐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 클럽을 다니다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었던 2011년에 2010년 2011년 그 즈음에 이제 아스널로 이적을 한 아스널 유스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2012년 10월에 1군에 콜업이 되고 난 다음에 노리치 시티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합니다. 아스날 역사상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 어린 나이로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한 선수가 됩니다. 뭐 그전에 잭 윌셔도 있었고 세스크 파브레가스. 아스널에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뭐 사실 아스널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 웨스트 브로미치로 가서 뭐 임대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뭐 별로 안 돼가지고 결국 아스널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널에서는 2016년도에 베르드 브레멘에 팔았습니다. 한 500만 유로 정도 받았다고 해요. 10만 유로에 데려가서 500만 유로면 그래도 50배 남는 장사를 했죠. 그리고 2016, 2017년도에 그 시즌에 브레멘에서 11골을 넣으면서 그 당시에 뭐 브레멘이 많이 공격수들이 부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 선수가 11골을 집어넣으면서 거의 뭐 소년 가장 느낌으로 뭐 거의
이제 브레멘의 공격을 이끌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딱 지켜보는 거죠. 어? 그나버리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지금 돼가지고 로벤이라든지 뭐 리베리라든지 이런 윙어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우리 그나버리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나버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뮌헨에서 뛰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다시 호펜하임으로 임대를 줍니다. 어차피 너 여기 와봐야 많이 못 뛴다. 호펜하임 가서 더 뛰다 와라. 이렇게 해서 호펜하임에서 뛰는데 호펜하임에서 10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42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드디어 올 시즌 포텐이 터진 거죠. 물론 포텐은 계속 터졌지만 올 시즌 그래도 좀더 잘하게 된 거죠. 지금 시즌 30경기를 치렀는데 17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공격자원에서 공격수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6골 넣었다라는 거. 그것도 이상하게 또 그게 런던에 가서 골을 잘 넣어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열렸던 그 조별리그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4골 넣었죠. 그리고 어제 챔피언스 리그 이제 16강 1차전 저기 첼시 가서 거기서도 2골 넣었죠. 그러니까 총 6골이거든요. 그렇게 6골. 런던만 오면 런던의 왕은 아무도 아니다. 런던의 왕은 케인도 아니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 부상이니까 아니고 나다, 그나블이 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런던의 왕은 그나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나블이 선수가 그나블이라는 거. 저도 예전에는 그냥 나블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나블이라는 거. 이게 사실 코트디부아르 아버지 이제가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는 이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프랑스어 발음으로 읽으면 세르주 나브리 뭐 이렇게 돼요. 맞나? 세르주 나브리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본인이 이게 이제 독어 쪽으로 가면 그나브리 가는 거고 본인이 자기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나브리라고 쓴다. 글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아스날에 뛰었을 때 트위터로 Q&A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세르지 그나브리라고 근데 그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나브리 뭐 이렇게 그나브리 들어보니까 그나브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브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월 26일은 런던의 왕 런던을 물어뜯은 세르지 그나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